그렇게 봤을 때 저는 첫 광고는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첫 광고 제안을 받았어요. 유튜브 잘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 아주 그냥 떡상하는 방법, 유튜브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5번, 한 달 총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안녕하세요, 디봉입니다. 오늘은 뷰티 영상은 아니고 약간 유튜브 수익 광고 이런 거에 대한 영상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처럼 작은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체 나는 광고비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광고 제안을 받긴 했는데 뭔가 기획 PPL, 단순 PPL, 브랜드 광고 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 보면 조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다들 유튜브 하더라, 나도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할까 하지만 막상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광고를 처음 받기 시작했을 때 궁금했던 점들, 근데 찾기 어려웠던 점들 제가 7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으니까요, 이 질문 한번 보면서 궁금증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빵! 일단 1번, 첫 광고는 언제 했나요?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인데, 제가 그때는 거의 뭐 취미삼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8개월에 영상 한 5개, 6개 올라갔나? 그래서 정확하게 1월 1일인가? 1월 초에 딱 뷰티 유튜버 해서 제대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저는 유튜브를 일단 1월 초에 시작했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첫 광고는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첫 광고 제안을 받았어요. 이때 구독자가 한 400명 정도 넘었을 텐데 첫 광고비로 2, 30만 원을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뭐 첫 광고 라서 조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 지금 여러 광고를 진행해 본 결과 걸렸었거든요. 근데 뭐 처음은 다 그렇죠 뭐. 그리고 2번, 단순 PPL, 기획 PPL, 브랜디드 광고란 어떤 건가요? 자, 이제 광고를 받게 되면 광고비를 제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단순 PPL, 뭐 기획 PPL, 브랜디드 PPL 각각 뭐 제한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 딱 기획 PPL은 어느 정도인지 제한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순 PPL은 뭐냐, 기본 PPL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단순히 그 제품을 노출하는 게 목적인 PPL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갑자기 뭐 이렇게 옆에 놔두고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노출하는 거를 전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브랜드들에서도 그 정도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 PPL은 기획안은 따로 필요가 없고,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서 최종본을 일부 공개로 올리고 그 링크를 이제 브랜드 측에 전달을 하면 브랜드 측에서 그 영상을 확인을 하고,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요 정도로 이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PPL이에요. 다음으로 기획 PPL은 해당 제품을 좀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광고예요. 이거는 노출 시간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기획 PPL에서는 다른 브랜드들의 다른 제품들도 노출을 해도 되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조금 더 돋보이는 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기획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통 과정은 기획안을 작성해서 전달 드리고, 컨펌을 받으면 그 기획안을 따라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본을 보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 PPL부터는 제품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영상 찍고 올리고 막 여기요 영상이요, 요게 아니고 기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온웨어 일정 알려달라고들 하시는데, 온웨어 일정은 그냥 업로드 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디드 광고는 거의 뭐 그 브랜드의 해당 제품만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의 다른 제품들은 좀 노출을 안 해야 되고, 영상 컨펌도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최종 보내고 이렇게 3번 정도 보내는 광고예요. 그리고 또 브랜디드 광고는 아무래도 해당 제품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거의 기획안을 뭐 영상 전체의 대본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도 브랜드별로 달라요. 이렇게 단순 PPL, 기획 PPL, 브랜디드 광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게 근데 진짜 딱 기획 PPL은 요거다, 단순 PPL은 요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마다도 좀 생각하는 노출 시간이나 뭔가 정도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정말 그냥 대략의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브랜드와 얘기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질문, 내 채널의 적정 광고비는 그래서 얼마일까? 아무래도 이제 광고 제안이 슬 들어오기 시작하면 난 얼마를 불러야 될까? 그리고 브랜드에서 이 정도를 제안 주긴 하는데 아우 왠지 후려치기 하는 것 같다 싶으시죠? 전 유화란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이 사이트에 이제 채널명을 검색을 하면 그 해당 채널의 적정 광고비를 알려줘요. 근데 이 유화에서 무조건 채널 다 검색한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고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입 승인이 되려면 그 구독자 1000명이 넘거나 조회수가 100명
100만이 넘거나 아무튼 그래야 돼가지고 그 정도 넘으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1000명 넘자마자 바로 유아부터 가입했거든요. 근데 사실 광고비도 자기가 정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내가 이 돈 받고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싶으면 광고를 안 받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더 높게 부르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어차피 이 광고 아니었어도 이 제품 소개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광고비를 조금 덜 받아도 되는 거고 뭐 자기가 정하는 기준이 뭐 중요한 거죠. 아 그리고 4번 질문, 한 달에 광고는 몇 개나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달라요.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채널이 어떤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저는 한 달에 광고를 몇 개 하냐 보다도 총 영상 개수에서 광고가 몇 개나 되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얼마나 광고를 광고 같지 않게 진심으로 진짜 찐 영상처럼 표현을 하느냐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 채널을 예로 들자면 저는 지난달은 좀 적게 올려서 한 7개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 그 전전달을 이렇게 보면 한 달에 10개에서 11개 정도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채널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개 정도를 해도 광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되겠죠. 근데 뭐 일주일에 영상 한 개 올린다? 그럼 한 달에 한 4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 3개가 광고 영상이다. 이러면 이 채널은 광고만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심어지는 거죠. 아니면 진짜 찐으로 내가 너무너무 이 제품이 좋아서 진짜 이 제품만 사용한다 하는 걸 진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면 사실 그렇게까지 광고라서 안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그냥 광고지만 너무 웃겨. 그러면 뭐 그래 너도 돈 벌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뭐 광고 개수를 줄여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5번, 한 달 총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벌었어요. 저는 진짜 한 1년 동안은 광고가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광고가 되게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달마다 편차가 정말 심해요. 아무튼 저는 이제 1월에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월, 2월 수익은 제로였어요. 그리고 3월 광고 수익이 70만원이었고요. 4월 수익은 또 200만원 중반대였고 5월은 40만원, 6월은 다시 200만원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7월은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한 200만원 중반 정도일 것 같아요. 격차가 이제 정말 심하죠. 저는 4월에 이제 조회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독자 1000명하고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회수 수익이 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뒷질문에서 계속 할게요. 근데 솔직히 제 수익이 저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긴 했지만 뷰티 유튜버, 물론 다른 유튜버도 그렇지만 진짜 쓰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신상 화장품들 진짜 사야 할 거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영상 저는 또 4K로 찍잖아요. 4K 영상 편집하려면 컴퓨터 사양도 줘야 돼. 진짜 최소 몇백만원씩 하는 컴퓨터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도 또 돈이 나가지. 또 제가 또 뭐 카메라 전구 써보겠다고 카메라 뭐 전구 중에 제일 싼 거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조명도 또 막 외장하는 돈도 또 장난 아니고 막 진짜. 그래서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6번 질문, 광고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이거는 근데 광고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광고를 이제 받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매일 그 제품만 쓰라고 해도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좀 궁금해하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 제품 영상 올리면 무조건 일정 조회수 이상은 나오겠다 하는 각이 잡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기획하고 있는 영상들에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사기를 북돋을 만한 광고비. 저는 이 조건을 하나만 충족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두루두루 충족을 할 때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막 광고비를 엄청 많이 준다고 해도 사실 이 광고 한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제품을 제가 썼는데도 그저 그러면 진짜 그저 그렇다 별로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찐으로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들도 안 맞는 사람이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조차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제 영상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채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품은 제 스스로가 만족하는 제품을 써 해야 되고 그리고 광고비 아니 진짜 유튜브 아무리 그냥 난 취미로 하는 거다 내가 정말 채널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다 해도 막상 이제 광고 받다 보면 이게 또 돈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이래서 일하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광고비 정도는 이제 제한을 해야 진짜 그냥 채널 자체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고비도 좀 중요하게 봅니다.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제 7번, 아까 잠시 언급했던 조회수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진짜 채널마다 다 다르죠? 제 채널 조회수 수익을 보니까 저는 한 달 평균 조회수 수익이 하나로 한 25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구글 애드센스 그 뭐 메일을 받아가지고 코드를 입력을 해야 이제 수익이 정상이 되는데, 저는 이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같이 입력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아직까지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지금 한 3달, 4달째?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근데 이제 수익은 나오거든요, 얼만지. 그래서 조회수랑 비교해보니까 저는 조회수 1당 한 2.5원 정도로 책정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8번 질문, 유튜브 잘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 아주 그냥 떡상하는 방법, 유튜브 성공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알면 떡상을 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성공하는 방법은 일단 1번, 난 그냥 개 전문가다, 나를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거나 아니면 2번, 난 그냥 얼굴이 대유재미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만 보여주는 게 제일 재밌다, 이거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내 지인은 개 유명인이다. 예를 들면 약간 뭐 강동원 여동생, 장원영 언니 이러면 솔직히 좀 안 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다 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만 하면 안 돼, 잘 해야 돼요. 근데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다른 채널을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이거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채널들 일부러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내가 제 조회수 하나를 올려줘야 돼? 싫어 싫어 이런 사람들 많은데, 저는 무조건 제 채널과 비슷한 영상들 진짜 진짜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커다란 막 예능 영상, 너무 커다란 채널들 영상 보면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비슷한 채널도 보면서, 아 얘는 발색컷을 이렇게 찍었네, 아 얘는 로고를 이런 폰트를 썼네, 아 얘는 여기서 이런 효과음을 줬네,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나랑 비슷한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내 영상에 하나씩 추가를 해가면서 내 영상을 성장시켜 가는 거지, 남들 영상 안 보고 내 영상만 보면서 내 영상 괜찮아 하면 뭐 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 영상 좀 보면서 자신을 좀 발전시키세요. 그러니까 제 영상들 좀 봐주세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작은 채널일수록 나를 찾게 하면 안 되고 나의 컨텐츠를 찾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브이로그 누가 궁금해 하겠어요? 전 세상에서 내 지인들만 아는 내 브이로그를, 내 일상을 누가 궁금해 하겠어? 뭐 물구나무 서서 맨날 밥을 먹거나, 난 잠을 수영장 속에서만 잔다, 이런 뭐 궁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내 브이로그 아무도 안 궁금하거든요. 나를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컨텐츠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뷰티 채널이라고 치면 신상 제품이 나오면 다 사, 다 리뷰해, 내가 재빨리 해,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해버려. 그래서 검색하면 내 영상밖에 안 나오게끔 개빨리 영상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방을 한다? 개 유행하는 음식만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닌 해당 콘텐츠를 찾아서 내 영상을 보게끔, 근데 그 영상에서 내 마성의 매력을 막 보여주고, 이 자식 좀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보다 보면, 나는 리뷰는 항상 얘 걸 보게 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채널을 키워가고 제 구독자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맞겠죠? 자, 오늘 이렇게 아직은 작은 채널이지만 제가 반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점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오늘은 유튜버에 대한 내용이 좀 위주였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뷰티 유튜버로 좀 좁게 잡고, 장비는 어떤 걸 쓰는지, 기획안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추천이나 광고는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영상을 잘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담아서 한번 2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구독 한번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의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